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과 26장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 종종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면 숙달된 조교 시범하느라 고달픕니다. 반면 고문관 노릇하다 보면 기합받느라 세월이 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렇게 중간만 하며 사는 자를 꾸짖으십니다. 맡겨둔 돈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종을 깜깜한 바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중간만 해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운전하다 연료가 바닥나서 낭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두 번 정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만한 탓이었습니다. 25장에서는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으나 어리석은 다섯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등잔의 기름이 거의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왔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갈 수 있었으나 어리석은 다섯은 기름 사러 가느라 신랑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름을 항상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 따라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장거리 여행 떠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둑처럼 오실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일상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도성에 돌아온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섭정을 끝낼 진짜 왕이 돌아왔으니 궁전에서 다시 즉위식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왕궁이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성결한 기름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에 가득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 한다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를 볼 것이나 나와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없는 사랑 억지로 베푸는 것이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사랑의 활동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유옥합을 깨는 예수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도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떠날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바쳐 기름 부어드리는 헌신의 길입니다. 결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